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타게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하락을 좀 했는데 특히나 우리 많은 분들 어제 저희가 Q&A 시간에서 보니까 기술주, 성장주를 많이 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네. 그 위주의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S&P 500, 다우, 나스닥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가장 큰 거는 나스닥에는 기술주 비중이 한 65-66% 정도 돼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이 S&P 500이고 다우거든요. 네. 그 차이 순서대로 최근에 강약이 있을 뿐이고요. 냉정히 보면 작년에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S&P 올랐죠. 다우는 별로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것들이 약간 좀 반대되는 현상이 최근 올해 들어서 조금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똑같은 흐름으로 보면 주식으로 보면 테슬라가 작년부터 지금 1년 동안 330% 올라갔어요. 오늘 떨어져도 300% 이상 올라갔거든요. 같은 시기에 포드랑 GM은 70% 올라갔는데 올해 들어오면 포드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 GM 올라가고 테슬라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지금 가는 네. 큰 그림에 오셔야 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유가는 좀 올라가고 금값은 오늘 다시 내려가는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고 되시겠고 다만 나스닥은 이틀의 합으로 보면 이틀 합으로 보면 6개월 만에 이틀 합으로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이 그래서 올해 고점 대비 보면 한 오늘 종가까지 계산 안 해봤지만 한 7.5% 정도 최고점 대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요. 네. 네. 지금 보면 어제 유가가 2% 넘게 오르면서 다시금 60달러 선을 회복을 했어요. 이 가운데 관련된 에너지 주들의 시장 하락 속에서 반등이 보였는데 지금 뭐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또 장 본부장님의 최애 종목으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엑스모빌도 그렇고 아, 네. 이길 수가 없죠. 예. 엑스모빌 네. 잘 올라요. 네. 뭐 올라갔는데요. 네. 딱 오늘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오늘 3개 섹터가 나름 뭐 많이 건 적건 올라갔거든요. 네. 에너지, 금융, 산업을 합을 더하면 뭐냐면 이게 바로 경기 민감의 대표 주자거든. 그렇죠. 밑에 이제 소재주도 경기 민감인데 경기 민감 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거 되겠고요. 경기 민감 말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생각하실 필요 없겠고요. 그냥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일거리 일터를 가고 화장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런 그런 쪽이 좀 강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보면 에너지 섹터요. 작년에 워낙 떨어져서 그렇죠. 작년 3월 이후 최고치 가고 있고요. 금융주요 섹터가 1.28% 올라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그냥 사상 최고가입니다.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이게 그 리만 사태 이후에 다 새로 생겨있기 때문에 엄청 장부 자금 들어가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JP 모건 체이스 사상 최고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서 갖고 있는 거. 애플도 갖고 있지만 금융주가 또 그다음 많은 오늘도 벅스에서 오늘도 사상 최고 쭉 갔거든요. 261달러인데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좀 약간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한 이틀 정도 안정을 되찾나 싶었는데 다시 어제 이렇게 고개를 뿅 드니까 바로 네.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너무 연동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럴까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Q&A 시간에 거의 비슷한 질문이 서너 분 있었는데 똑같이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네. 오늘이라도 보신 분은 제 말씀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 2021년의 시대정신이라고 있습니다. 시대정신 어떤 네.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축은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완만하건 속도가 있건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필수 불가결한 무조건 가능한 금리는 금리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3% 갈지 4% 모르겠지만 올해 꾸준히 올라가는 거가 한 축이 되겠고요.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라가겠죠. 회복되겠지만 그건 잊어버리시고 한 쪽은 금리의 상승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의 축은 경제 활동의 재개예요. 어려운 말로 또 하나는 back to normal 아니면 한국말로 일상으로의 복귀. 아니면 back to play, 놀자, 먹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시소에 따라서 시소게임 할 때마다 조금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겠지만 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아요, 올해. 그래서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국면에서는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적어지잖아요. 특히나 이제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좀 적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주식이 좀 올라간다,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월가의 말말말.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으나 네.
계속 말씀드리면 금리 상황이 지금 저금리 수준입니다. 지금요. 1.45가 됐건 1.5가 됐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JP모건, 골드만삭스 구체적으로 2.1%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시장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골드만삭스 얘기고 세븐즈 리포트는 이럽니다. 기술주의 부진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제가 내일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주 있죠? 네. 기술주가 무조건 금리가 온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성장주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맞아요. 네. 성장주. 성장주라는 건 왜 성장주겠습니까? 막 고도 성장하다 보니 회사가 새로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돈을 막 파이낸싱을 하고 남한테 빌리건 주주를 발행하건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자체는 플러스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인데 네. 기술주 중에서도요. 제일 우리 기술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애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구글 같은 게 돈 엄청 많죠. 섹터는 약간 다르지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빅테크라고 표현하는 건데 거기 마이크로소프트 엄청 돈 많죠. 그렇죠. 또 대표적인 것이 오라클이 지금 탑5에 들은 겁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럼 엄청 돈이 많은데 이들이 금리 올라간 데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이자 수익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그래서 오히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상관관계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정해져 있어요. 금융주입니다.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확 그렇죠.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이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그래서 가치주에서 액션 내겠고요. 오히려 기술주가 0.8 정도 나옵니다. 코릴레이션이. 그래서 기술주도 좋은데 다만 기술주는 너무 여러분 성장주랑 같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틀린 얘기고요. 기술주에도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성장 섹터는 약간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중요한 건 그것도 떠나서 지금 시장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스닥의 소위 성장주 일변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지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것 기다리면 다 될 거라 보시오. 좀 이렇게 진심 믿고 있고요. 다만 냉정히 보면 S&P 500, 500개 주식이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주식 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요. 종목수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 생각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벅스에 엄청 갖고 금융주 갖고 계신 분은 지금 표정 관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성장주. 근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 서학개미증 등의 특히 초보신 분들은 뭘 많이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마존 다 있죠. 그런 거 버티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대부분 어떤 거 갖고 있냐면 전화본부장님도 잘 모르는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막 핫한 것들이 있죠. 뭐 스펙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건 성장주의 대표적인 성장주 속성 다 갖고 있어요. 네. 매출이 별로 안 나가고 적자고 새로 생긴 지 몇 년 안 되고 신규 상장한 거 그런 것들은 약간 머리 아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신다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주의 고주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화면으로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세상에 없던 ETF의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정말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네. 후에 처음 등장한 있었네요. ETF가요? 저희는 이제 젊어서 네. 과거의 역사를 모르지만 우리 교수님이 아까 딱 수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다.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대 차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더 놀랐어요. 본부장님 그 책에 같이 쓰신 책에 들어가 있는데 본부장님이 모르겠다는 제가 잘못한 건 다행이다. 그런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ETF를 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제 원래 철칙이 재사용 안 하는 그런 철칙 갖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종목을 얘기 안 했거든요. 네네. 오늘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드릴 건데요. 단독입니까 이거? 단독. 아니 그래서 이름이 예. 뭐예요? 이름이 버즈입니다. ETF 버즈. 버즈. 예. 버즈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수의 버즈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노랭고. 아,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버즈가 네. 어디 나오냐면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로봇 장난감 있죠. 그 이름이 네네. 또 버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아, 노래는 잠깐 나중에 하고요. 네. 일단 진짜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의미를 예. 좀 보게 되면 베넥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건데 소셜 센티먼트 ET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일단은 우리가 AI를 통해서 트윗이나 레딧 쪽에서 나오는 모든 매체에 나오는 기사를 가지고 기사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게 있고 좋은 게 있잖아요. 네. 좋은 것들만을 발췌해서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골라서 매수하는, 운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실적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좋은 기사가 나오는 기업들이 일단 모아지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좋은 기사가 나온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호재가 있죠. 실적 같은 것들. 실적. 그다음에 의견이 올라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주게 되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실제 여기는 제가 남지 않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사진을 보이시는 이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현재 여기 지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통해서 작년도에 뭘 샀냐면 펜 내셔널 게이밍이라는 기업을 샀습니다. 이게 도박 회사 아닙니까 교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쪽이 밝으시니까. 저요? 네. 그 팬 내셔널 게이밍이라는 거는 네.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인데요. 그냥 큰 메이저 그 카지노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대부분 다 여러분들 이제 어디 마카오 간 이런 데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윌리조트라든가요.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 말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보면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보면 좀 리노 이런 데 갔다 보면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들은 조금만 동네에 가더라도 조그만 카지노가 다 있어요. 네. 모텔급에. 그런 것들 많이 갖고 있으면 얘네가. 그걸 하는 게 오프라인 기본에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마켓, 온라인 그 갬블링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창업자께서 실제 이제 그걸 알고리즘을 통해 돌려봤더니 팬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매수했는데 그게 주가가 4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확신을 얻은 거죠. 아 이걸 돌려봤더니 실제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시면서 이걸 이제 출시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2019년도 있었다고요? 아니 2019년도 2018년 예. 그때쯤 있었는데요. 예, 그때는 심볼이 BUZ였죠. BUZ였는데 예,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인기가 없어갖고 예. 그 상장 폐지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2018년 책에 잠깐 소개했었죠. 이거랑 소셜 있죠? SOCL 이런 거. 그때 밀레니얼 같이 해갖고 소개할 때 이런 것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AI로 여기를 알고리즘으로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뉴욕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관심이 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만약에 오늘 상장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투자할 만한 ETF가 아닌가 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저희가 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어떤 관련된 예. 매체를 모니터링을 하는지를 봐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이런 매체를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한다라고 한다면 좀 믿을 만한 그런 매체들이 많아요.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거니까 일단은 대형주 75개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건데요. 한 달에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좋은 내용이 나와주면 종목을 교체하는 거고 시가총액은 50억 달러 이상의 기업만 골라서 투자하는 겁니다. 한 달 단위로 네. 시가총액은 50억 예, 이상. 예, 대형 주주로 하는 건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알고리즘을 정확히 표현할 수, 얘기할 수 있냐 했더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 아니, 이거 기밀이니까. 아. 그래서 일단은 알고리즘은 모르겠으나 네. AI가 365일 24시간 감시하면서 네. 종목을 골라내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딱 일치하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만큼 네거티브한 기사보다는 좋은 기사가 나온 종목들이 주가가 세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억 달러 하면은 혹시 게임스탑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게임스탑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게임 예, 제가 정확히 아는데 한번 게임스탑 예. 지금 시가총액이 천만, 십만, 잠깐만요. 10억. 제가 얘기 88억 달러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그 정도였습니까? 한 번에 숫자를 제가 근데 잘 인지 못해요. 50억 달러 이상이면 되잖아요. 네네.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게임스탑은 네거티브한 기사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포지티브한 게 많은 기업만 발췌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기업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걸러서 들어온다라는 건데 앞서서 저희가 이 ETF를 오늘 소개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이 관련된 벤치마크 지수가 있다고 있습니다. 들었어요. 있고요. 근데 그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요. 예, 좋고요. 근데 하나 그 하기 전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발췌하는지를 네. 봐야 되는데요. 네, 네. 포춘, 그 다음에 TMC넷이라는 거, 잭스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야후파이낸스, 배런스, 배진가, 레딧, 그 다음에 CNN, 쭉 보시면 모닝스타까지 보통 18개의 매체를 통해서 발췌하는 겁니다. 웬만한 우리가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나 네. 아니면은 그런 매체, 네. 미디어 매체를 모두 다 네. AI가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네. 거예요. 돌려서 가장 좋은 기사가 나온 기업을 뽑는 건데 네. 이들 기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전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쵸. 한 가지 저희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어떤 거요? 이거 보면서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이 숙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18개 매체인데요. 네 번째, 두 번째 있는 비즈니스 와이 옆에 있는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로고인지 아직까지 제가 숫자가 안 풀립니다. 이거 인베스토피아 같은데요? 네? 인베스토피아? 인베스토피아. 거 보세요. 딱 아신다니까요, 교수님은. 한번 찾아볼게요. 네. 맞지 않아요? 모릅니다. 아직까지 제가 숫자가 안 풀렸어요. 근데 요 하나만 풀리면 일단은 다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좀 보시면 인베스토피아요? 좋을 것 같고요. 인베스토피아요? 네. 그런 거 있는데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보시고 어쨌거나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찝찝한 게 하나 있는데 레딧이 여기 들어있어요. 레딧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올리는 것도 모니터를 네.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토피아는 O는 맞는데 이렇게 로고가 좀 달라요. 이거 구글 네. 이미지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못 그렇게요. 찾으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게 됩니까? 요걸 이미지를 뽑아갖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시키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 나누는 것 중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18개 매치를 통해서 24시간 감시를 통해서 좋아지는 기업을 발췌해서 일단 운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성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과를 보시면 정말 놀랐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이 78.88%로 S&P500보다 한 3배 정도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한 가지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블룸버그 돌린 건데 블룸버그에서요. 2013년 1월부터 돌린 건데 보시면 버즈가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이익이 수익률이 거의 500% 가까운 정도 수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S&P500이 163%보다 약 3배 정도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세 번째 있는 아래지는 뭐냐면 러셀 1000지수입니다. 러셀 1000도 262%로 얼마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스닥 100지수도 381%로 실제 버즈가 상당히 크게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을 떠나서 진짜 수익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ETF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성과 확인해 주시는 사이에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이 이미지상으로는 자꾸 마이크가 검색이 돼요. 마이크만 여러 가지 브랜드가 검색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발견되는 대로 이 시간에 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이크 그 뭐야 헤드보이랑 비슷해서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여러분들 최초로 종목을 한번 제가 상위 32개 기업만 너무 많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거죠. 우리 교수님이 그토록 얘기했던 드래프트킹 제가 가장 많은 편이고 지수에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43%, 트위터가 3.41% 2위고요. 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포드가 3.35%, 페이스북이 2.99% 쭉 나오면 여러분도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현재 주가와 상관없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쵸. 보시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아마존 지금 쉬고 있는데 그거는 쉬고 있는 것뿐이고 현재 아마존에 대한 그 투자 이건 이런 것들은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이 기업들은 실적도 그렇고 좋은 기사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순으로 묶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오른쪽에 중간쯤 가시면 스냅도 보이고요. 모더나가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기업도 편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밤 상장되는 건데 상장되는 뭐 가격 같은 거를 저희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ETF다 보니까 개별 종목처럼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거래가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늘 한번 첫 번째 상장하는 날 이런 것도 한번 한 주씩 사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밤 상장되는 ETF, 뭐 AI로 움직이고 있는 ETF 가운데서 지금 일단 관련된 벤치마크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만 봐도 굉장히 건실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버즈 오늘 밤 상장되는 신규 ETF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밤 확인해볼 또 주요 이슈나 뭐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실업수당 시장권수는 제가 이렇게 작아지세요. 6천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2만 5천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이거보다는 아마 오늘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멘트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에 대한 어떤 구세주 역할을 할지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오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카니발인데요. 카니발 실적 별로 좋지 않겠지만 아마도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강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최근 약세를 보이는 슬랙까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종목에 대한 뭐 그 검증은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시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 메뉴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민을 골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해지는 하지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 강의가 이게 다 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와 있던 팬데믹 이후에 이끌 핵심 트렌드가 올해 말, 이번 달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늦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강의는 올린 즉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자랑 아니지만 맨 밑에 있는 거 제가 주간 미주미에서 올리는 내용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매입 뭐 편출 이런 건 알겠는데 손절을 할 때는 어떡하나요?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 손절 알림을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솔직히 다 얘기합니다. 어제 밤 11시 35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하다가. 문자가 왔는데 기분 안 좋은 문자였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할 때 손절에 도달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세일즈포스닷컴이 손절가에 걸리면서 손절 문자가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저희가 좋은 용도도 알려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손절할 때는 해야 되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 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날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쨌거나 기술주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각오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두 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